안녕하세요. 플런더 파이러츠의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어 공략 중에 하나인 더블 펜스 배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더블 펜스는 그냥 제가 붙였던 이름인데 제가 우연히 공격 들어갔다가 보고 이거 만만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큰코 다쳤던 그런 배치법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놀라운 배치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배치법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게 이제 더블 펜스 배치법인데 보다시피 펜스가 바깥쪽에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배치를 해놨나라는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안을 이제 살펴보니 뭐 밖거포랑 이제 수비 시설들이 안에 있고 저장소들이 안에 쫙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벙커로 해서 이 거를 이제 두 입구를 이제 막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두막사랑 이 그다음에 해적선 그다음에 해적회관을 이제 미끼 건물로 둬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걸리적거리게 그러면서도 벙커가 또 수비를 할수 있게 하는 배치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소개됐듯이 그 배치법의 이제 수비 배치법 중 하나인 이런 섬들을 미끼 섬들을 주변에 쭉 둘러쳐서 처음에 이제 바닷가에 넓게 배치를 할때 반은 저기 미끼 섬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치법이죠. 그래서 병력 분산하는 배치법인데 그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더블 펜스를 이렇게 쳐놨고.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공격 들어갔던 리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저 더블 펜스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자, 한번 리플레이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 아이디가 키키 마바오인데 뭐 하와이인지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길래 자 이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건너를 안 놓고 브루트를 넣었더니 보다시피 제일 가까운 건물을 공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긴 장식물들로 이렇게 바닷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미끼 건물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수한 거고. 그럼 보다시피 건너들도 요 방향성을 갖고 이제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브루트가 지금 동네 한 바퀴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제 저 병력은 벌써 잃어버린 거야. 벌써 병력 분산이 됐으니까 절대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고 건너로 먼저 저 미끼 건물들을 다 먼저 뽀개고 그다음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 바닷가 쪽에 미끼 건물들이 다 부셔졌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병력들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동네 한 바퀴 한다고 신났죠, 쟤네들. 자, 이제 건물들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건데 쫙 넓게 배치하는 거죠. 난 당연히 이거를 뚫고 들어갈 줄 알았어. 왜냐면 건너들이 보통 이 벽들을 뚫고 들어가거든. 아니,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완전 우회 공인을 한 거야.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서서 삥 돌아가면서 이제 총알에 맞아가지고 다 죽는 거야, 벌써. 그래서 벌써 해적선까지 도착했는데 벌써 한 30%가 죽었고 얘네도 들어가다 또 부비트랩에 맞아서 죽고 또 해적선 공격한다고 정신없는 와중에 이 벙커랑 대포에 맞아서 다 죽는 이런 모습. 부두막사 때리고 있죠. 또 신병 박격포 맞아서 기절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 해적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적선 앞에서 완전 다 대량 학살당하는 그런 배치법을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배치법인데 어떤 놈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연구 끝에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요 배치를 나한테 이제 적용하면 나도 이제 천하무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뿔싸, 나는 아직 파이어트홀이 그러니까 해적회관이 레벨이 아직 6밖에 안 됐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적회관이 레벨이 7이 됐을 때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배치법인데 지금 보다시피 뭔가 일단 수비 시설도 몇 개가 좀 부족하고 이가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 펜스 길이가 아직 모자라서 물량 자재가 물량이 부족해서 펜스를 다못 쳐. 그랬더니 요쪽 측면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냥 우회는 무슨 우회야. 그냥 바로 그냥 벽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점. 그리고 요 펜스를 뭐좀 위치를 좀 바꿔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펜스 길이가 본 기지랑 길이 값이 똑같지 않으면은 무조건 뚫고 들어온다는 점. 즉 펜스 길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꽤 괜찮은 방법이죠. 아무튼 여기 2시 방향 구독 버튼 또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공략 많이 들려드릴 테니 버튼 꾹 눌러주셔서 구독해 주시면 공략 업로드 시 알림 갑니다.